오늘은 에베소서 3장 은혜 경륜 중에서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보면은 한 집안의 경영, 운영, 관리라는 뜻인데 또 종교적으로는 섭리, 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으로 보면 가장이 집안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여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가정에도 경륜이 있다 그 말이죠. 그 경륜을 리드하는 사람이 가장이죠. 한 가정의 가장. 왜냐하면 한 집안의 가장이면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은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죄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고 세우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행복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이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다. 예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천국을 전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전도다.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을 잘 이기고 모든 일이 평안해질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난도 역경도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친절, 긍휼을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는 값이 없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노회나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회의를 할때 간혹 파가 나뉘어요. 은혜파와 법대로 파가 있습니다.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의할 때 한편에서는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한편에서는 법대로 합시다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 황당합니다. 은혜스럽게 합시다라고 그러면은 대충대충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서 좀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뜻이 은혜로 합시다. 은혜가 빨리 끝내자는 건가요? 실제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20분 이내에 끝나면 은혜가 막 넘친다고 그래요. 근데 30분, 40분 되면 은혜가 확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죠. 어쨌든 그래요. 또 다른 편에서는 아니요, 법대로 합시다. 막 이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서 회의 시간이 막 30분이면 끝날 일이 1시간, 2시간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스럽다는 말은 부드럽고 대충 넘어가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법대로 하자는 말은 짚을 것은 짚고 따질 것은 따지자. 이렇게 좀 까다로운 사람과 너그러운 사람의 그 표현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으로 합당치가 않아요. 그 옳은 말이 아닙니다. 뭐 은혜스럽게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은혜는 대충 넘어가 주세요. 너그럽게 봐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과 그리스도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해서 가볍고 쉽고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무시하거나 대충 건너뛰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대충대충 뭐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우리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되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흠없는 속죄 제물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완전한 희생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흠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바로 이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어주는 희생물이죠. 우리는 짐승이 죽으면은 아,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짐승들 자체는 끔찍한 고통과 그리고 희생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일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람이 대속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돼요.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대신 죽어주는 것은 예표라고 그랬죠.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속죄제물에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인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다.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되셨고 은혜를 받을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이죠. 은혜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자처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자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히려 구세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리나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척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배척을 당하고 배제되고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그 죄인에게 입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을 부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로 본다면은 하나님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어떤 선행이나 도덕군자나 혹은 성인군자를 통해서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골고루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모든 죄인들에게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갈라놓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 아무개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 아무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했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죽을 죄인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말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은혜이며 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칙을 딱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고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고 딱 정해놓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경륜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 다 그냥 오냐오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조그만 죄 하나 졌다고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자꾸 그걸 따지고 그거 가지고 뭐 심판하시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마지막까지 마귀와 죄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의의를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자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좀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다못해 직장에 취직을 하더라도 취직시험을 보고 면접을 통과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나를 취직시켜 주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세상에서도 경영법칙이나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는 그러면 신약에만 있나요? 구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검색해 보면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또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선하심과 공의하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공의하심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물론 히브리 원어가 어렵지만 이 헤세드라는 말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헤세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세드를 세 가지 단어로 구약성경에서 표현했는데 인자하심, 선하심, 궁휼하심. 이 세 단어가 나오면 아, 은혜와 관련되는구나. 구원과 관련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궁휼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제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해요. 완전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궁휼하심은 하나님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또 죄 지은 자에게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합쳐져서 헤세드,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몸에 받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가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지신 분이 있는데 그 보여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항상 완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완전하셨고 죄가 없으셨고 너무 사랑이 많으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불쌍히 불쌍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이시고 은혜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율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조금 읽다가 출애굽기도 좀 재밌어요. 그런데 레위기가 나오면 딱 막혀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또 신약을 보면은 은혜가 넘쳐, 사랑이 넘쳐서 또 그런 대로 읽을만 해요. 그래서 아, 구약은 따분하고 너무나 어렵고 신약은 그래도 좀 괜찮아.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말고 신약만 10번, 20번 읽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읽어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가득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실제는 구약에는 은혜가 율법보다 더 가득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죠. 율법이 있지만 율법 껍데기를 깨트리면 그 속에 은혜가 가득가득 차 있어요. 구약에서 은혜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구약을 읽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율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배웠죠.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은혜의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뭘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무화과 잎사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가죽옷. 무슨 가죽옷일까요? 양 가죽옷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피를 뿌려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신 것이 가죽옷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벨이 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첫 번째 새끼 기름진 것을 양을 제물로 바쳤죠. 그것도 피로 뿌린 제물, 속죄의 제물입니다. 은혜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고 멸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입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역시 은혜로 말미암아 가진 믿음입니다. 모세의 율법 속에는 많은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실상은 그 율법을 보면은 많은 긍휼과 사랑이 가득 차 있고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죄인들 이 세상에 사막의 생수처럼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의 강이 구약 성경에 흘러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흘러서 흘러서 어디까지 왔어요? 신약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지형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이 사막이나 광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광야에도 보면은 군데군데 바위 사이로 솟아나는 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마사에 물을 먹었죠. 리브딤에서 또 무리바 물을 먹었죠. 바위를 쳐서 물이 얼마나 많이 솟구쳤으면 그 남자만 60만인데 다 합하면은 뭐 몇 백만 되죠. 그 사람들이 다 먹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곳곳에 엄청난 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기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은 메마른 사막에 큰 강이 만들어져서 막 물이 폭포수같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방은 은혜와 율법, 율법과 은혜를 상징하는
지형적으로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지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 은혜를 적절하게 배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율법과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형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피의 제물과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 엄격한 율법 조항의 사이사이에서 샘처럼 솟아나고 강처럼 흐르고 있다. 마치 굽이치는 강물 사이사이에 뾰족한 바위와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사이에 강물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소용돌이가 막 치죠. 격정이 일어나죠. 격동이 일어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엄하고 힘든 율법 가운데서도 은혜의 격정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사막의 생수입니다. 또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입니다. 은혜는 부드럽고 사랑스럽지만 율법은 매우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이 엄하고 그리고 날카로운 율법과 부드러운 은혜를 잘 조화롭게 운영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헤세드를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 그 주인공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기적과 능력과 치유를 행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매우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친절하시지만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게 계시지만 어떤 때는 막 무섭고 혹독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실 때는 매우 엄하고 또 무섭게 대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대하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 진저하면서 막 얼마나 무섭게 불같은 호령을 하시는지 몰라요. 죄를 회개하라는 엄중한 말씀은 율법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와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종종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매우 재미있고 부드러운 비유 말씀을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말씀을 보면은 약간 엉뚱하면서도 위트가 있고 재밌고 상당히 이렇게 암시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아 구약 성경의 이 율법들 레위기 율법들 이거 못 지키면 저주받아 못 지키면 복 못 받아 못 지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차라리 못 지킬 바에는 나는 보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괜히 알아가지고 못 지키면 막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보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인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전부터 계셨고 창세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 다윗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돌 사이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리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약수물처럼 거세게 흘러가는 강물 소용돌이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흐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